안녕하세요. 닥터우드리 오영주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저희 2월달에 뭐 네. NC나 이마에 그때 네. 9cc 했었나요? 저희? 한 병반? 13.5cc. 아, 13.5cc. 네. 한 병반 이마부터 이렇게 반자까지 1회차 시술을 하고 그동안 못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2회차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때 하고서 네. 한 번만 했는데도 어때요? 효과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필러 같은 거는 약간 움푹 들어가서 불편한 감이 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자연스럽고 부딪혀도 들어가는 것도 너무 만족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한번 했는데도 볼륨이 자연스럽게 좀 잘 차올라가지고 이제 오늘 2회차로 조금 더 보강해서 볼륨 살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은 한 병 정도 해도 될 것 같거든요. 네. 그렇죠. 그래서 디자인하고 이마에 한 병. 레니스나가 이제 이름이 정식 명칭이 주베르 볼륨으로 바뀌었거든요. 그래서 주베르 볼륨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막 심하게 꺼진 부위는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면 될 것 같거든요. 평소에 조금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? 아니요. 골고루 시술을 해볼게요. 이제 마취 주사 할게요. 네. 네. 1회차 하고 약물 흡수되는데 며칠 걸렸어요? 한 7일? 7일. 그리고 볼륨은 한 언제부터 다시 차오른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? 그거는 한 2주, 3주 정도. 네. 지금 마취되는 느낌 좀 있어요? 네, 얼른이에요. 한번 해봐서 그런지 수월하네요. 1회차보다 덜 무서워요? 네. 20cc. 하나도 안 아프면 약간 소리가 무서워. 어때요? 좀 아파요? 아니요, 괜찮아요. 그러면은 3회차 할 때는 지금보다 약물이 더 덜 들어가요? 아니, 원래는 보통 동일한 양으로 3번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1회차 하고도 조금 잘 많이 볼륨이 차오른 편이라 많이 덜 찼으면 오늘도 한 병 반 했을 수도 있고 필러보다 관리하기가 훨씬 편하죠? 엄청요. 오늘 뒤통수에 자꾸 뭐가 느껴져요. 여기가 신경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가지고 이 캐릴라가 지나가면서 신경을 자꾸 하면 전달이 돼가지고 느낌이 찌릿찌릿하죠. 약간 조금 아파요? 감자 좀. 응. 샤물만 해.
조심히 들어가. 7cc. 이제 2cc 남았어. 네. 1회차 때보다 훨씬 잘 봤는데요? 일단 한번 해봐서 그런 것 좀 같아요. 느낌을 알아서. 제가 워낙 엄살이 엄청 심한데 감성분이 잘해주셔가지고. 마지막 1cc 할게요. 네. 이쪽으로 더 많이 뭐 자석으로 수도 원래 미대칭이 있을 수도 있고. 잘했어요. 부족했어? 네. 7cc 다 들어왔습니다. 지난번에도 하고 멍은 없었죠? 네, 없었어요. 멍이 있는 곳 참 있나요? 뭐 거의 없는데 가끔 여기 관자 쪽은 살짝 멍이 드시는 분도 있기는 하거든요. 너네 필러는 하고 나면 모자 같은 거 쓰면 안 되잖아요. 근데 레니스라도 쓰면 안 되나요? 그러니까 깎이는 모자요? 아, 네. 근데 이것도 콜라겐이 이제 막 생성이 되잖아요. 근데 자극을 너무 심하게 주면은 레니스라도 조금 덜 생성이 그 부위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똑같이 관리 방법은 비슷하게 뭐 심하게 깎이는 모자는 당연히 착용 안 하는 게 좋아요. 자, 이제 시술이 끝났습니다. 어때요? 너무 만족해요.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2회차 하고 이제 일주일 안에 약물은 다 이제 흡수됐다가 이제 2, 3주에서 한 달까지 이제 걸쳐가지고 예쁘게 콜라겐 차오르면서 예뻐지실 거예요. 네. 괜찮아요, 진짜. 예쁘게 잘 관리해주시고 기회 되므로 3회차 네, 수술을 하겠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닥터들의 요거는 직원 시술 후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